본능적으로 느껴졌어.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거. 아니 뭐 하세요? 음식해요. 무슨 음식해요? 맛있는 거 같아요. 뼈로 뭘 해? 소뼈처럼 뼈다귀 해장국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끝까지 가려고 그러네.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.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. 섣부른 판단일지라 왠지 사랑일 것만 같아. 쌈장만들었는데 이 뼈가 고소하고 영양가가 좋은 거니까 쌈장 만들어서 쌈싸 먹으면 진짜 먹어도 하는 거예요. 도다니만 하는 거 봄철 야채도 좀 같이 넣어서 좀 씹히는 맛이 더 하게. 아니 뭘까요? 이거 상추고. 이건 뭐야? 와. 쌈장. 지금까지 쌈장 만드신 거예요? 먹고 얘기를 하자고, 먹고. 딱 봤을 때는. 어, 색깔도 그렇고. 네. 사실 또 뭐 보통 쌈장인데 뭐가 특이하다는 거예요? 뭐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? 아니, 뭐 이따 봐. 똑같은 거. 김사님이 이제 저기 만드는 한번 쌈장을 한번 맛을 보여. 네? 네. 야. 안에 살짝살짝 씹히는 게 있어요. 약간 생선살 같은 거 들어있는데? 아까 도다리 뼈. 아, 도다리 뼈를 갈아서 그런 거. 아, 도다리 뼈. 도다리가 원래 뼈채 먹는 생선이잖아요. 도다리 뼈 자체가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. 씹어도 고소하고. 진짜, 예, 예. 또 뼈가 몸에 진짜 좋잖아요. 네. 완전 명품 뼈 양념장이에요. 어, 진짜 비벼 먹어도 맛있겠네요. 그럼 이만 없어요.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. 묵묵한 쌈장에서 봄의 내음이 나. 봄 내음이 나. 아 근데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입맛이 붙는 것 같아요. 네. 아,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파. 그래요? 어. 오늘 제일 많이 드셨는데. 오 이상해. 큰일 났네. 임신하신 건 아니에요? 아 우리 가시죠. 좀 가르쳐주고 가시죠. 진짜 이거 안 가지고는 밥을 진짜 열 그릇 먹었어요. 근데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. 그렇죠. 담백하고 식용 맛도 있고 향도 이 봄 내음 향도 있고 진짜 맛있어. 또 이제 시작하셨어요. 가르쳐주고 하시오.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네. 입맛도 비슷하시고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. 네. 아버님 어떻게 대시하셨는지 어머니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. 네. 가끔 갔다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은요. 네. 저희 지갑에다가 나 몰래 네. 돈을 오. 20만 원 정도를 한 와. 20만 원? 저기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아니 근데 아버님 왜 앞에 맨 꽃도 있고 선물도 있고 향수도 있고 많은데 왜 앞에 돈을 넣어놓으신 거예요? 돈에 여자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. 맞아요 아버님. 세상에 돈 줄 때가 제일 좋더라. 편안한 침구 우먼로드에서 침구 세트를 드립니다.